혹시 중고구입해서는 안 되는 네. 물건들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예를 들어서 구제 옷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그런 거. 네네네네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 오늘은요,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뭔가 이제 구매를 해야 될 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 너무 비싼데, 네. 새 거를 사는 것보다, 그래도 중고라든지, 요즘에 또 중고 마켓, 혹시 어플리케이션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당근 마켓 뭐 이런 맞아요. 거 많은데 네네.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중고로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혹시 중고 구입해서는 안 되는 네. 물건들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예를 들어서 구제 옷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안 태워지는 거 있잖아. 가죽 옷. 그런 거. 네네네네네. 그거는 이렇게 죽은 사람들 있잖아. 망자가야 입은 건지 모르잖아. 죽은 영혼. 응? 특히나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혹시 그러면 빙의가 되나요? 그게 조상 쪽에서 안 좋게 가신 분들, 네네. 그러신 분들이 많으신 분들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좀 힘들단 말이야. 동묘 앞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사드리러 가봤죠? 구제 혹은 굉장히 봤어요. 네. 저도 예전에 엄청 좋은 아이템들을 거기서 2천 원, 3천 원에 샀었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렇죠. 요새 왜 그런 것도 많잖아요. 구제 패션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유행이라고 막 따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가집도 가도 당연히 다녀야 돼. 그치만, 상문 저는 잘 타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누구나 다 좋지는 않은 것 같아. 내가 볼 땐. 혹시 옷 말고 다른 것도 있을까요? 저렴하다고 있잖아요. 중고 명품? 그런 가구나. 동톤한다 그러거든? 동법 이렇게 해서. 그런 거는 좀 전문 용어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얘기해도 돼요? 네. 중고차. 중고차도 있군요. 왜냐면요. 사고 차량을 속이고, 진짜 나쁜 사람들인데, 일반 차량으로, 돈 때문에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대요. 또 망자들 있잖아. 안 좋게 가신 분들, 교통사고. 교통사고, 잘못되신 분들, 사고 나서, 네. 간단히 뭐 고쳐서 이렇게 팔수 있는, 그렇게 되신 분들, 이렇게 해서 파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빙의될 수도 또 있단 말이야. 차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보유가 안 되면 중고 차량은 뭐 무조건 보는 경우가 거의 100%거든요.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중고차 샀었어요. 그렇다면 네. 중고 차량을 샀을 때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나쁜 경우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만의 비방이라리나? 저는 하고 했죠. 혹시 차량을 중고로 구입을 했는데 네. 원래는 안 그랬는데 잔사고가 많이 네. 나시는 분들 네. 음식 한번 해보세요. 그럼요. 이 유튜브 화면 상단에 선생님 전화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만의 비방법. 네. 여기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오픈을 안 하실 거죠. 네. 제가 한번 끈질기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 또안 되니까 네.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제 네. 옷 그리고 중고 가구, 네. 중고차 네. 이런 것들 조심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재미있는 무속의 컨텐츠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